정전과 함께 갑자기 천장에서 물폭탄이 쏟아진 거야. 자, 다들 2층으로 파뜩 올라가 있어! 파뜩! 그 순간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모두 무빙워크를 향해 달려가. 마트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어. 영란 씨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눈앞에 뭔가가 보여. 계산대 바로 옆에 있는 계단이야. 직원 전용 창고와 연결된 계단이라 손님들이 몰랐던 거야. 무빙워크와 계단. 만약에 너가 영란 씨야. 어디로 이동할래? 계단으로 가야지. 무빙워크는 어쨌든 전기로 하는 거고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치. 영란 씨는 전속력으로 뛰었어. 직원 전용 계단으로. 자, 그렇게 계단을 올라 창고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 와르르 하더니 계단 위로 물폭탄이 쏟아졌어. 아이고야. 영란 씨는 다시 죽기 살기로 무빙워크를 향해 뛰었어. 그렇게 가까스로 올라가 뒤를 돌아보니 1층에 이미 막 물이 막 차가지고 막 밑으로 쏟아내리고 있더라고요. 이미 마트는 거대한 수조가 되었어. 그 짧은 순간에 침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은 거야.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어그저거리거나 하면은 물이 아마 찼을 거예요. 그건 난리가 없죠. 피난이 따로 없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대형마트가 침수된 걸까? 어디가 뭐가 터졌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 매미가 마산을 강타한 지난 12일 밤. 강풍과 함께 몰려온 헤일은 3m 높이의 방파제를 훌쩍 나왔습니다. 헤일이었구나. 방파제로부터 무려 700m 떨어진 상가까지 물바다가 됐고 헤일이 몰려올 당시 마산 앞바다의 해수면 높이는 방파제보다 1m 이상 높은 4.4m까지 올라갔습니다. 우와. 헤일이 그냥 쾅 덮친 거네. 그렇지. 무려 4m가 넘는 집채만한 헤일이 말이 4m지. 그러니까 4.4m면 4.4m.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 한 2층 이상 되는 집채만한 헤일이 마산항을 집어삼킨 거야. 정말 악몽이었겠는데요. 그렇지. 창문으로 빼꼼히 밖으로 쳐다보니까 막 밖에는 칠흑같이 어둡고 그 와중에 자동차들은 막 웽웽 소리 해놨었고 계속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가 바다고 도로인지 알 수가 없어. 물에 잠긴 해안도로 길이만 7km. 마산은 한순간에 수중도시로 변하고 말아. 끔찍한 매미의 재앙이 시작된 거야.